아이, 또 아무것도 없네. 이따가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솜사탕? 솜사탕 나중에 또 만들어줄게. 맨날 만들어주려니까 힘들다. 안녕하세요, 피나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나레이션 없이 한번 제 목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한국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연지씨한테 장을 봐오라고 하면은 필리핀은 이게 매일매일 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출출해서 냉장고 열어보면 뭐가 없어요.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라서 제가 가서 뭐라도 좀 사오려고요. 자, 봅시다! 아, 요즘에 세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세부 주 안에는 세부 시를 비롯해서 지금 피나이 가족이 있는 라플라프시, 뭐 만다이시, 뭐 나가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인 세부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봉쇄에서 다시 강화된 봉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제재를 풀어줬다가 다시 잠글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미 필리핀은 자가 면역 단계로 들어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봉쇄했다가 풀었다가 봉쇄했다가 풀었다가 돈이 많이 되나 봐. 이게 짭짤한가 봐. 원래 지금 시간이었으면 여기까지도 차가 막히던 곳인데 관광객들, 지프니, 버스, 요즘엔 여기가 10년 동안 제가 살아왔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여유롭진 않지만 그나마 필리핀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여행사들 지금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물론 망한 건 아니고 관광객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닫혀있는 상태인 건데 계시던 한국 교민분들 다 떠났죠. 오늘 살 주요 물건은 요즘 집에서 같이 지내는 예예 몸보신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직 계셨네. 안녕하세요. 아직 계셨네요. 많이 많이 떠나셨는데 아직도 계셨네. 아,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래야지. 음료들의 문제가 살찌는 게 없어. 살 빠지는 건 많은데 살찌는 음료라고 광고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 다양성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팝시? 이게 뭐야? 본살이 맛있다고 했는데? 본살. 와, 비싸구만. 꽃등심보다 비싸구나. 얼른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한국마트 가면 아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는데 만나서 또 반갑다고 신나게 수다 떨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말 조금만 하면 어지러워. 그런 사람이 가이드를 10년을 했네. 10년 해보고 느끼는 게 가이드는 제 적성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살 한번 해먹어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예예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만나 뭐? 자. 고맙습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예. That's gum이야, gum. Don't swallow.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연지씨, I buy this one. 본살.
1000이야. 어? Why buy expensive but not why? Most expensive beef in the Korean mart. 아니야, before the yes, smart owner said this one is best, best taste였어. 제일 맛있댔어. 얘 왔으니까 제일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아하! 소금이랑 왜 밥 먹어? 진짜 씨. 뒤집어, 뒤집어! 너무, 너무 익혔어. 자, 예예. 아빠. 먹어, 먹어. 이미지가 틀리. 지금이 맛있는 거야. 맛있어요, 니치? 살짝 먹어. 이거 사과하긴 한 거 맛있어. 아이, 고추야. 스파이스 아니야. 과자리. 이넷 아빠 나온다. 살살 녹지요 얘얘. 맛있죠 얘얘. 딜리셔. 서로 이거 먹어봐. 가마이 블러디 이스. 가마이 스파이시. 라인 컬러. 라인 컬러. 어때 안 맵지 롤드? 라인. 얼라 스파이시지. 가마이. 아빠만의 고독한 미식. 마지막 남은 소고기 세 점을 맛있게 구워본다. 실패. 미식은 개뿔. 소고기를 삼겹살처럼 구워먹는 남자 피나의 아빠. 에이씨, 바로 삼키네. 짬. 아유, 잘한다. 쩝쩝 꿀떡이네. 이렇게 소고기 많이 먹어도 되나? 얍. 쩝꿀떡이야? 둘, 셋, 하나, 둘. 아이고, 잘한다. 쩝꿀떡 17일 하나? 예연이 머리에 이 있는데 이 샴푸도 사와야겠다. 짜장라님.